오늘은 저의 최근 페이보릿 제품들로만 메이크업을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피부가 되게 오랜만에 좀 심하게 뒤집어졌어요. 어제 새롭게 크림을 한번 바꿔서 써봤다가 아침에 조금 간질간질해서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다 붉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뒤집어지니까 신기하기도 한데 속상하기도 하네요. 이거 바이오일보 더마 패드는 제가 한 달 넘게 되게 잘 쓰고 있는 패드고 개인적으로 패드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이 추천을 줬던 제품이에요. 이거가 좀 진정 효과가 살짝 있는 느낌? 그리고 패드도 되게 편안하고 사용했을 때 만족도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조금 메이크업 전에 올려놓고 시작을 하면 열기도 조금 가라앉고 붉은기도 살짝 가라앉아요. 워낙에 제가 스킨 쓰는 걸 너무 귀찮아해가지고 저는 항상 패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다른 앰플을 사용을 해볼게요. 이것도 예전에 제가 엄청 많이 추천드렸던 헤이네이처 어성초 앰플인데 이거는 촉촉이 버전으로 조금 다시 나왔어요. 모이스처라이저 버전. 여름에는 끈적거리는 거 좀 많이 피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수분도 잘 못 챙기면은 저처럼 이렇게 피지가 갑자기 올라오면서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산뜻한 마무리로 될 수 있는 수분 케어 제품들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 앰플은 기존에 있던 어성초 앰플이랑 진정 성분은 같은데 조금 다른 보습 성분이 추가가 돼가지고 촉촉이 버전이고요. 저처럼 스킨 따로 로션 안 쓰시고 그냥 이렇게 앰플 쓰고 바로 크림 단계 넘어가셔도 좋고요. 지성분들 너무 땀 많이 나고 유분 배출 심하다 하시면 그냥 이거 앰플만 단독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헤네 제품은 너무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제가 남친한테도 영업을 많이 한 제품이거든요. 그 실제로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이거 앰플 하나만 발라도 이렇게 크림까지 바른 것처럼 마무리감은 되게 확실해서 좋네요. 끈적이는 거 없고 산뜻하지만 수분은 잘 챙겨주는 느낌? 저는 여기서 레투렛 이거 크림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이것도 세 번째 통인데 벌써 다 써가요. 오늘 밤에는 슬리핑팩으로 사용을 해서 피부를 좀 가라앉히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받아서 쓰고 계신가요? 갑자기 택배 파업을 해가지고 생각보다 배송이 좀 딜레이가 많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세 단계가 제가 그냥 요즘에 맨날 쓰고 있던 스킨케어 단계였고 제가 삶의 질 상승템으로 추천을 드렸던 식물나라 톤업 선쿠션 저 때문에 구매하시고 지금까지 잘 쓰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는 사용을 해보니까 건조하다고는 하는데 뭐 좀 약간 케버케인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이거 퍼프가 사라져가지고 더툴랩 스펀지로 통통통통 발라놓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존에 써보던 선쿠션, 톤업 쿠션 중에서는 촉촉한 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거 선쿠션 바르니까 생기는 확실히 돌죠. 되게 자연스럽게 밝아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강추. 그리고 이제 쿠션을 바를 건데 제가 오늘 쿠션 제품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최근에 잘 썼던 쿠션이 좀 많아. 루나, 자빈드, 그리고 스킨푸드, 그리고 설화소 이렇게 네 개를 좀 잘 썼던 것 같은데 루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보여드렸고 설화수는 제품 되게 좋거든요. 엄청 가볍고 산뜻하고 뭉치지도 않고 무너지는 것도 없는데 지속력이 좀 뭔가 되게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덧바르게 되는데 덧발라도 뭉침은 없는데 뭔가 마스크에서 잘 못 버티는 느낌이 저는 좀 들었던 것 같아서 일단 패스. 그리고 자빈드랑 스킨푸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최근에는 스킨푸드 많이 썼으니까 오늘은 이거 소다 쿠션. 스킨푸드 쿠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뭐 발림성은 그냥 무난무난했던 것 같고요. 마스크 묻어남이 좀 제일 덜 했던 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퍼프가 조금 단단해서 저는 좀 아쉬웠던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사용해보면 발리는 거는 진짜 얇게 발리고 지속력도 괜찮고 근데 무너짐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수정화장을 했었던 것 같은데 마스크에 생각보다 좀 많이 안 묻어나고 유분기도 많이 안 돌고 그렇다고 쩍쩍 갈라지는 건조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이 쿠션이 엄청 무난무난한데 전체적으로 막 딱히 크게 나쁜 게 없으니까 되게 손이
자주 가던 쿠션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그냥 무난하게 잘 쓰죠. 지금 이사를 또 가게 돼가지고 이삿짐을 다 싸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제가 메포 파우더를 좀 많이 썼는데 그거를 집어넣어놓고 얘를 꺼내놔가지고 요거를 쓸게요. 얘도 되게 깨끗하게 블러 처리한 것처럼 효과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지속력이 막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메포 파우더보다는 약간 지속력이 조금 아쉽지 않나. 하지만 되게 보송보송한 이런 피부 표현에는 진짜 효과적이었다는 거. 유분기는 되게 잘 잡아요. 엄청 보송보송. 이렇게. 뭐 피부 답답함도 없고 엄청 가볍지만 이렇게 아주 보송보송하게 잘 잡아주는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았던 거는 이렇게 퍼프 내장형이어가지고 들고 다니기가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케이스도 좀 얇았고. 눈썹은 요즘에 진짜 잘 쓰고 있는 거 메이크업 포에버 펜슬이고요. 일단 너무 잘 발려. 그리고 얇은데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발색인도 진하게 잘 돼서 딱 필요한 부분에만 바르고 스크류 브러쉬로 이렇게 좀 스머징 해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다 눈썹 제품들은 요즘에 무난무난했었는데 이거 최근에 또 간만에 엄청 마음에 들었습니다. 끝부분 밑에 이렇게 한번 진하게 잡고 아래도 이렇게. 이렇게? 엄청 자연스럽죠? 근데 발색이 되게 진해가지고 힘안 주고 그리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눈썹을 좀 밝게 밝혀주는 걸 좋아해서 제가 정말 정말 잘 쓰고 있는 요 네이밍의 브로우 카라. 여기 이렇게 발색이 뭐 진하거나 엄청 색을 잘 입히는 건 아닌데 되게 내추럴하게 어색하지 않게 잡아주더라고요. 무난하게 얘네도 손이 좀 자주 가. 밝은 탈색모이신 분들한테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사실 아이 메이크업이 진짜 포인트인데 제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메이크업이 되게 연해졌었잖아요. 근데 요즘 뭔가 막 스타일도 바꾸고 하니까 메이크업 조금 진하게 하고 싶기도 하고 약간 그런 모습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메이크업을 좀 되게 신경을 써서 했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거 페리페라. 제가 근한달 동안 정말 잘 썼던 거는 요 페리페라 무드 테크닉 팔레트 어라운드 브라운이랑 요거 스킨푸드 소다 페이드 라일락. 사실 요거 두 개를 좀 섞어서 많이 쓰긴 했는데 보여드릴게요. 팔레트 두개 섞어서 메이크업 하는 건 처음인데 베이스는 당연히 넓게. 뭔가 나는 아이돌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길게 두껍게 해줘야 돼요. 지난번에 영상 보니까 아이 메이크업이 되게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낌 살려가지고 메이크업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면 이게 브라운 팔레트가 엄청 웜해서 저한테는 살짝 뜨거든요. 그래서 요 쿨톤 느낌의 컬러를 라일락 컬러를 여기 중앙에다가 펼쳐주면은 약간 이게 아주 살짝 쿨톤이 올라와가지고 덜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도로 이건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확실히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뭔가 단독으로 웜이나 쿨 사용하는 것도 예쁘지만 이렇게 살짝 믹싱해서 쓰는 것도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혹시 제 눈에만 예쁜 건 아니겠죠? 그리고 가장 어두운 이거랑 요거 다홍이를 한 번, 두 번, 한 번, 아, 몰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섞어가지고. 마찬가지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길게 빼면서 나는 오늘 아이돌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한다. 그런 최면을 한번 걸어줍니다. 그래서 쌍꺼풀 라인 전체를 좀 어둡게 덮어주는 거죠. 평소보다도. 근데 이렇게 진한 메이크업도 안 하다가 하면은 진짜 너무 어색하다니까요? 요 가장 고와 보이는 펄을 톡톡톡톡 해서 여기 이 부분만.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큰 펄을 정말 조금만 찍어줍니다. 그러면 뭔가 더 블링블링한 효과가 나죠?
지금도 컬러감은 완전 제 취향이에요. 여기서 언더는 요 페리페라 글리터 벌룬 리드미컬 벌룬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뷰러로 속눈썹은 완전 바짝바짝. 아이라인도 원래 스킨푸드 제품을 썼는데 너무 금방 닳더라고요. 한 2주인가 3주 썼는데 다 썼어. 그리고 언더라인은 조금 더 연한 색 브라운 컬러로 언더를 이렇게 다 점막을 채워주고, 우와, 초점. 요 속눈썹 뿌리 부분도 쓱쓱. 마스카라는 당연히 웨이크메이크 제품 여전히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 메이크업은 끝이고, 쉐딩은 요거 효진님 쉐딩. 제가 요즘 여기 코 밑에다가 이렇게 쉐딩 넣어주는 거좀 빠져있어서 이렇게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콧등까지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터는 제가 원래 하이라이터도 정말 많이 안 쓰다가 최근에 다시 꺼낸 게 이거 오프라 베버리 힐즈 되게 오랜만에 꺼냈어요. 2년 전에 쓰고 보는데 거의 새 거죠. 잘안 써서 여기 금펄이랑 한요 정도 이렇게 톡톡톡 해가지고 코 부분 이렇게. 그리고 제가 요즘 완전 빠져있는 어뮤즈 듀 벨벳 틴트예요. 제가 이거 그냥 선물 받아보고 별 생각 없이 발랐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뭔가 벨벳이라고 해가지고 두껍고 밀림 있고 건조할 줄 알았는데 이게 발리는 건 되게 수분 틴트처럼 쫙 발리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 입술 상태 꽝이다. 얘가 밀착력도 좋아요. 약간 이게 왜 벨벳 틴트라는 이름이 붙였는지 모를 정도로 엄청 편안한 발림성입니다. 그리고 재즈 컬러를 위에다가 조금 덧발라줄게요. 발랐던 틴트를 약간 이렇게 섞어서 색을 한 다음에 볼에다가 이렇게. 최근에는 포렌코즈 블러셔를 너무 많이 썼는데 영상에서 너무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요즘에 약간 이렇게 또 틴트로도 자주 톡톡톡 해주거든요. 가볍게. 이게 발림성이랑 입술 같은 건 되게 편안한데 보면은 마무리는 약간 진짜 벨벳 텍스처가 나서 되게 사용하면 만족도가 좀 높아요. 근데 지속력은 살짝 좀 부족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요즘 제가 정말 정말 많이 좋아하고 좀 추천을 많이 하는 틴트라서 한번 발라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의 5월, 6월 페이보릿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헤어가 좀 솜브레가 들어가니까 완전 쿨보다는 가끔 이렇게 웜한 컬러 들어가도 어색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메이크업 열심히 하고 다녔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을 다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삿짐도 마저 싸야 되고 하니까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저의 메이크업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